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닥터이시기도 하고 1인 기업 브랜드 마케팅 그룹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장훈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IT 온에어 시청자분들께 네. 최근 근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요새 이제 그 지난 3월부터 그 한국 소셜 네트워크 협회 사단법인이죠. 이제 직영구 산하 사단법인인데 2대 회장으로 이제 취임해갖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대학교하고 협업 어떻게 하면 SNS나 소셜 인력을 키우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봉사하는 일이죠. 협회니까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 예. 굉장히 유명하세요. SNS에서 예. 트위터를 시작한 1세대시라고 하시던데 예. 트위터의 매력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예. 트위터의 매력은 제가 글을 잘 올리면, 트윗을 잘 올리면 반응이 빨리 오죠.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아침에 왔으면 1등 했거든요. 계속 했거든요. 네. 오늘도. 오늘은 주로 PPL에 대해서 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에서 중국 진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개월 했을 때 반응이 오니까, 빨리 오니까.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페이지는 또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고 트위터는. 그러니까 SNS도 좋은 게 핀트레스트는 또 비주얼이고. 네. 그 마다마다 다 특색이 있는 플랫폼마다. 그래서 소셜 플랫폼은 참 매력적인 도구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기대 안 했는데 반응이 많이 오는 경우고. 기대했는데 반응이 없는 게 좀 신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생각하는 거죠. 네. 올릴 끓이를 차려요. 컨텐트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네. 소셜 시대에 그러면. 네, 근데 팔로워 수가 정말 많으신데 네. 그 비법이 있으실까요? 비법은 뭐 이렇게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스타형 이제 이걸 해봤었는데 그 스타형 트위터나 이런 건 별로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게 트위터의 우리는 인터랙티브한 거다. 소통이다, 주고받는 거다, 대화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파라는 거죠, 주로. 네, 기꺼이 뭐. 제가 먼저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전에는 이제, 내가 프라이드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소셜로 연결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소셜협회 회장으로 계신데, 그곳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좀 더 하시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꿈꾸는 건 자격증이죠, 이제, 핵심 또.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요, 기업에서. 이 사람 소셜 어느 정도 하느냐, 체험해야 말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한국 소셜 네트워크 협회가 이제 인정받은 공인된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시험을 쳐서 그 능력을 평가해서 준다면 기업은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얼마 전에 오산 씨가 또 채용을 했어요. 우리하고. 이 사람 평가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소셜 문제죠. 소셜과 관련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해야 되고, 그냥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하는 이거는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소통하는 거. 진정 원하는 건 미국처럼 페이스북이 생기고 포스퀘어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가 원조 국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소셜 민대가 제가 이산에 꿈꾸는 거예요. 소셜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좀 아직은 생소한데 네. 어떤 기준으로 생겨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요즘 기업들에서 다양한 SNS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마케팅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말도 많은데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허와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은 이 소셜을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면 딱 나오는 반응이 학교고 지자체고 홍보를 떠올려요. 이게 굉장히 착각이거든요. 홍보하려고 한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는 매스미디어가 좋아요. 왜냐하면 1대 다수니까 쫙 퍼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소셜은 사실은 퍼뜨리기 쉽진 않아요. 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쉽겠죠. 팔로워가 뭐 수천만 명, 뭐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팬페이지가 4천만 명의 팬이 있으니까 하나 뭐 팔로워 2만 명 되는 건 퍼뜨리겠어요, 이제 기업이. 그렇다면 소통하는 것이 소셜이죠. 아예 소셜을 하겠다는 건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컨버세이션 마케팅, 소셜 마케팅.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잘못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알리고 치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지 이 SNS 마케팅을 꾸준히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팔로우도 모으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팬도 모으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죠. 정보나 지식이나 또 이제 선물이나 뭐 프로그램 이벤트라든가 그다음 또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뭐 새로 나왔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보고 그 대화를 또 우리가 제품이라든가 어떤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또 경영자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밑에 뭐 알바나 하는 정도로 안다면 인식한 착각이거든요. CEO가 해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거는 꼭 굳이 본인이 다 안 적어놔도 돼요. 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눈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팅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소셜을 하는 하나의 행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한 기업의 회장님이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계셔서 또 유명세를 타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CEO가 직접 하신다면 좀 더 고객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수 있죠. 굉장히 미국의 토니 쉐라고 자포스라는 신발회사, 네. 온라인 신발회사 지금은 아마존에 팔렸어요. 그 토니 쉐가 팔로워가 한 200만 명 되는데 직접 했었어요. 트위터로 가장 뜨는 사람은 자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우리는 기능적으로 보입하거든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트위터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한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하는 거는 제대로 해야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슈는 유기적이에요. 인간답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패고. 대표적으로 자포스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SNS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에 K-스위스 같은 경우 상당히 잘했죠. K-스위스가 미국 브랜드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콘테스트를 해갖고 이렇게 좀 꼭 참여하는 그리고 페인이 한 달 만에 만 명이 붙었죠. K-스위스가 네, 파산건데 이제 늦깎고 나가고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고 옛날에 불고기 브라더스라든가 뭐 이렇게 네, 잘했죠. 저러고 이번에 이제 라비다 같은 그 김하늘 나왔잖아요. 네, 그 신사의 품격에서 그 글램3 립스틱 그런 경우도 뭐 굉장히 활용해서 2만 개를 뭐 순식간에 팔았다는 네, 코리아나 화장품이 네, 김하늘 덕분에 그냥 모델이 신사의 품격에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근데 그거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소셜 마케팅이라는 원리는 우리가 마케팅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우리 마케팅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세스 고덴 있죠. 보라피 소바운다 쓴 미국 사람 그 저자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책에서 고객이 우리 마케팅. 근데 소셜 마케팅은 기업들이 매스미디어 하듯이 해요. 매스마케팅은 우리가 하거든요. 모든 고객을 상대로. 소셜 마케팅의 원리는 내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100명이 10,000명, 그 10,000명이 100,000명 만드는 게 소셜 마케팅의 기본의 원리예요. 가장 싸게 치죠, 잘만 하면. 왜냐면 고객들이 다니면서 홍보해 주니까. 팔아주고. 좋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회장님, 요즘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커피라고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예, 바리스타도 자격증도 따오셨다고 들었고요. 네.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계기로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뭐 커피에 큰 관심보다는 카페 있죠. 커피 하우스, 네. 뭐 스타벅스나 카페베네라고 있다는 뭐 커피인그루나루 같은데 네. 이런 데 많이 갔죠. 콜바셀 뭐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에 발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커피 농장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커피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작년 7월 이제가 딱 1년 됐네 지금이죠. 정확하게 1년이네요. 네, 거의 만 1년 커피 공부한지가. 그리고 커피 책을 읽었죠. 그제도 봤지만 그때는 그냥 봤고 커피를 배워야겠다고 공부를 딱 1년 됐어요. 그때부터 해갖고 커피 이론을 배우게 되어서 1, 2에 가서 1, 2 커피죠. 이태리 커피 한국서 배우고 그 다음 커피 감별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 커피를 감별하는 배우고 그 다음 12월 달에 미국에 갔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안 되게 미국에 있으면서 시카고라든가 뭐 포트랜드 그 다음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버클리, 오클랜드 이런 도시에 가서 커피 전문가들을 만났죠. 만나고 포트랜드에 있는 커피 학원에 가서 ABC 커피 스쿨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죠. 드디어. 네. 지금은 제가 드립과 하고 커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요정을 밟아왔죠. 회장님과 함께하는 그 커피 토크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 커피 토크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시는 아니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진행 관계상 네. 제가 그걸 내리고 강의를 하기 쉽지가 않고 이제 커피 토크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12월 29일 날 KT 올레 후원으로 이제 동아문에서 일반인을 한 500여분 초청해갖고 처음으로 커피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제가 브랜드화 하는 거죠. 커피 토크. 이장호 박사의 커피 토크에서 그때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이제 저도 삼성생명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CEO가자 서울대 그 다음 IBK 기업원에 등에서 강의를 했고 아직도 9월 달에 또 있어요. 삼성생명에서 그리고 이제 공개 강의도 한 번 더 하려고 연말이 가기 전에
커피 토크를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할 거예요, 커피 토크. 그 제가 여러 분야의 강의를 하는데 가장 재밌어요, 저는. 커피 토크 강의가. 사람들도 좋아하고 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커피 토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죠. 초대만 해주시면 뭐 저는 기꺼이 어느 학교고 학생들이 내 커피 토크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럼 뭐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커피를 뭐 바리스타 이런 원리보다는 인문 세상으로 풀어가는 거죠. 근데 질문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질문은 커피를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뭐 믹스가 건강에 좋느냐, 카페인이 어떠냐, 뭐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온도는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CEO 과정 가서 강의할 때 커피 토크가 70분 강의에 질문이 30분 더 나왔어요.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커피에 대해서. 요즘 특히나 내려먹는 뭐 드립커피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장우 회장님의 그런 토크 시간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뭐 따로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90% 완성됐으니까 제가 내는 첫 번째 커피 책이 아마 잘하면 올 뭐 가을이나 연말쯤 안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제가 내년쯤에는 제 브랜드로 커피를 출시하려고 그래요. 원두 커피를 출시해서 이제 그 중에 수익을 또 커피 산지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하고 뭐 저는 그런 큰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이장우 브랜드로 나간다는 또 의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 하나 꿈입니다. 이제 내년 연말쯤에 제 이장우 브랜드의 커피가 나간다고.